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을 도왔던 아프간인 13명이 오늘 추가로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아프간 특별 기여자 390명의 입국이 완료됐는데요. 어제 입국한 377명 전원은 오늘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의 공무원 인재 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아프간인들을 태운 버스가 차례로 들어갑니다.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들과 가족들로 모두 377명, 76가구입니다. 애초 아프간 입국자들은 378명으로 발표됐지만 해외 이송 과정에서 명단에 없던 한 명이 발견돼 아프간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인들은 남성이 194명, 여성 183명으로 미성년자는 231명, 그중 만 6살 이하도 110명입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결과 360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17명은 미결정돼 24시간 후 재검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6주간 더 머무는데 하루 3번 체온 검사와 추가로 2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입소한 아프간인들을 위해 시설의 법무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10명과 경찰 1개 기동대, 안전요원, 통역인 1명이 상주합니다. 종교를 고려한 식당이 제공되며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는 임시 보육시설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숙소 생활 뒤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지원 문제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항공기 사정 등으로 어제 입국하지 못했던 13명의 아프간인들은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와 곧 인천공항에서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